스카미나사마答えてください。이거 불타는 어떻게? 걔 카카오톡처럼? 들려요? 잘 들려요? 들려요? 네, 웜톤, 웜톤. 웜톤입니다! 가을 웜이라고 나는 내가 퍼스널 컬러를 검사하지 않아도 인터넷에 나를 치면 내가 가을 웜톤이래.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가을 웜톤이래요. 뭐 그런가 봐. 아, 진짜 안 들렸어요? 네, 일본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키바에서 저 스폰데 타나카상이랑, 아니요, 한국말로 다나카상이랑 그 촬영했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핫한 그 다나카상 아시죠? 그분이랑 이제 콜라보로 촬영 하나 했어요. 아마 나중에 유튜브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팬카페에도 제가 아직 거론을 못한 건데, 아, 라이브로 말해버렸다. 콘니치와. 네, 목소리 듣고 싶었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다행이다. 튕겨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죄송해요. 다 이거 저의 탓입니다, 이거. 일본 와이파이, 네, 솔직히 좋진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이랑 비교해봤을 때. 한국 것도 比べたら, 日本のネットの、なんていうか、ちょっと速さっていうか、ちょっと遅いんです。なんか、急に止まっちゃいますね。아까 제가 무슨 말 하고 있었는지 저도 까먹었다. 왜냐면 그냥 대답을 이렇게 보이는 채팅에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멈춰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본도 추워졌어요. 자켓 하나 있어야 돼요. 토끼요? 아, 그래서 토끼요라고 하셨다고요? 진짜 죄송합니다. 그런 저기 뭐야? 잠깐만, 일본어가 나오려고 그래. 여기 갑자기 올라가서 이러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마요야. 마요짱? 어디냐면요, 저희 집이에요. 제 집. 단발을 할 생각 없어요. 민서 언니 안녕. 민서 언니 안녕. 지금 잘 들려서 다행이다. 마요 너무 귀엽죠? 빼로빼로. 이게 애정 표현이거든요. 일본어로 빼로빼로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 핥아주는 거예요. 강아지들도 왜 주인 좋으면 막 핥아주고 그러잖아요. 이것 봐,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아, 귀여워. 자식 안 낳아도 돼. 너만 있으면 돼. 이해하니?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마요야? 우리 라이브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도, 마요야, 감사하다고 해야지. 감사합니다, 라이브 봐주셔서. 아리가또우자이마스, 미나사마. 라이브 見てくださって. 本当に 아리가또우자이마스, 마요 요리. 저 진주 유씨입니다. おりこさん、いい子だね。いい子だね。カクカクして、歯をカクカクして。マヨの気分に좋대요。여러분들의이채팅의힘이마요에게도다닿고 있는 느낌? 슝슝? 너무 귀엽죠, 우리 마요. 에휴, 내가 진짜 마요 키우는 맛에 산다. 에이. 야, 안 들려요? 들리게 해놨는데 왜안 들려? 안 들릴 수가 없는데? 안 들릴 수가 없는데? 들려요? 그러면 이거 아마 채팅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저 러시아어 거의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네, 도쿄예요. 너 이쁘게 생겼어. 그래, 고맙다. 잘 들려요? 다행입니다. 日本語なんでそんなに上手ですか？え？
そんな上手ではないんですけど。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聞こえてまーす。聞こえてるよー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볼륨을 올려보세요. 저는 굉장히, 빼로빼로 해준다. 이것 봐. 마요는 애정 표현을 이렇게 해줘요. 귀여워. 착해. 마요 이제 안 해줄 거야? 마요 이제 안 해줄 거야? 히히히. 아이, 귀여워. 나 가을 웜톤 이야기 아까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저기 뭐야 지금 이 채팅 속도가 너무 느린데 이거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여러분 저 아까 다 대답했는데 채팅이 되게 느려요. 이유가 뭘까? 마요는 어쨌든 계속 빼로빼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머 유튜브 얘기도 아까 했는데 유튜브 댓글이 이제 나오고 있네? 어머머, 세상에, 세상에. 어쨌든, 아니, 댓글이 너무 느려. 왜 이렇게 느려? 어쨌든, 댓글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요. 저 지금, 아무튼, 마요가 저를 이렇게, 빼로 해주고 있어요. 애정표현. 아이조노 효겐. 거래가 아이조노 효겐 데스. 우치노 마요노. 네, 꼭 봐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 마요, 너무 귀엽다. 쭈쭈쭈쭈쭈. 아이고, 내 새끼. 네, 저 다나카나상 유튜브 되게 팬이었는데요. 네, 참여를 하게 됐네요. 뭐, 잠깐이지만. 네네. 자주 쓰는 향수랑 핸드크림이요? 저 사실 마요 때문에 향수 안 써요. 원래 크리드 버진 아일랜드랑 에르메스 거 중에 무슨 무화과 냄새 나는 뭔가 있었는데 마요 키우면서 마요 가버렸다. 마요 키우면서 향수 안 쓰게 돼가지고요. 추천드릴 수가 없네. 그리고 핸드크림도 뭐냐 저는 손을 진짜 자주 씻어서 그냥 아무거나 써요. 막 무슨 향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그런 거 없고 그냥 아무거나 씁니다. 뒤에 포스터가 어딨어? 우리 집 포스터 없는데? 내 건강 잘 챙길게요. 민정78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 It's AL no Halloween. 도쿄 가르스 컬렉션 노 할로윈 파티 데. 소노 이벤트 데. 아우노가 되기마스. 살안 빠졌는데 1kg밖에. 건강 아주 괜찮습니다. 일본 살면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요.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거 넷플릭스에서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세요. 저는 시즌 6를 좋아합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건 시즌 2? 저는 나이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코멘트 해주시는 분들은 아마 저보다 다 애기일 것 같은데? 네, 유튜브에서 볼수 있어요. 피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이거 댓글이 진짜 늦게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댓글 버퍼링이 느려? 왜 이렇게 느려? 이, 진짜. 너무 속상하다. 너무 댓글 이게 너무너무 느려. 더 잘하려면 일본 나가서 살아봐야 하겠죠? Be nice, be happy 님? 일본어 몇년 동안 했어요? 일본어? 1년도 안 했어요. 싸이월드 모델 시접을 더 좋아하셨다고요? 감사합니다. You, Leavers 님? 저는 원래 발성이 좀 굵어요. 그래서 씩씩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와, 니혼고, 上手ですね。上手だ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토끼요. 래빗 랭귀지 토끼요. 일본 안 더워요. 그냥 자켓 하나 가져오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보고 싶어요. 아이타인데스. 감사합니다. 볼수 있으면 좋겠네요. 토끼 귀엽죠? 마요 배변 가려요. 하나오 히크히크 시테르 와라이 와라이 소우 데스 네 벨벳도 산 이치고 산 프리비엣 마요 너무 귀엽죠 여러분 마요는 뭘 제일 좋아하냐면 간식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 말고 간식 먹는 거코 너무 귀엽죠 마요 하나 가와이 네 콧구멍 너무 귀여워요 실룩실룩 아, 벌써 12시가 다 돼가는군요. 마요의 개인기는 딱히 없습니다. 집 구경이랄 게 없습니다. 왜냐면 일본 집은 좁기 때문이죠. 그냥 거실은 요런 느낌. 뭐 이게 답니다. 나머지는 그냥 옷방, 뭐, 침대만 진짜 들어가는 작은 방, 그런 것밖에 없어서 뭐, 보여드릴 게 없어요. 한국 집은 이제 제가 힘내서 사서 좀 그래도 평수가 넓은데, 일본은, 무리예요. 그 정도 스케일까지는 돈 낭비야. 살 수가 없어. 네, 안 물어요. 뭘 열심히 맞는 게 아니라 숨을 쉬는 거예요. 그, 콧구멍, 마요가 콧구멍 쿵쿵쿵 하는 거는, 네, 그렇습니다. 토끼도 교육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어떤 교감에 따라서. 네. 근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넷플릭스 상에서는 그 토끼 IQ가 5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교육이 가능한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손가락 먹방, 푸하하하. 마요한테 빼로빼로를 제가 하면 안 되죠. 마요가 싫어해요, 그거는. 이렇게 막 혀를 갖다 댈라 그러면은 엄청 놀랄 것 같은데. 왜 인간인 주제에 왜 나의 털을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저 일단은 일본에서 계속 지내고 있고, 네, ISFP 맞고요. 뭐가 있다, 그나이? 何が言ったくないのって、え？どういう話？さっきからこの同じ方かな？ヨンスちゃんに名古屋来てほしいんです。ええ、まあ今のところにはすぐ名古屋行くのはちょっと難しいかもしれないですね。だいたい東京とか、まあそういう感じかな？と思います。네, 토끼도 핥아줘요, 여러분. 되게 착하죠? 오, 저 독학한 지 1년 안 됐어요. 그냥 죽어라 하면 언젠가는 네이티브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10년 정도 걸릴 것 같지만. 네, 마요 코로 인사하죠. 귀엽죠? 그림은 지금은 그림보다는 이제 여기서 활동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어요. 마요는 아직 중성화하지 않았고, 네, 토끼 맞아요. 진주에 계시다고요? 진주유 씨? 네, 저 진주유 씨입니다. 이거 진짜 코멘트가 엄청 느려. 제가 진짜 보이는 족족 다 대답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너무 이게 유튜브 컨텐츠요. 일단은 여러분들, 그리고 일본 팬분들께서 브이로그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뭐 그걸로 시작을 하긴 할것 같은데, 저도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네, 그렇습니다. 하이텐션? 그런가? 저 그냥 멀쩡한데? 뭘 술을 마셨다던가 그렇지도 않아요. 토끼 안 물어요. 네, 일본에서 지금은 살고 있고, 근데 한국에도 집이 있습니다. 노리코じゃなくて, 이름이 노리코가 아니라, 제가 오리코라고 한 거를 잘못 들으신 걸 수도 있겠다.
오리꼬는 이렇게 말잘 듣는 착한 아이 요런 느낌으로 이제 마요한테 제가 얘기해 준 거예요. 토끼도 중성화해요. 근데 저는 조금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요. 그냥 혼자 살기도 하고 마요가 파트너가 없으면 사실 중성화 안 해도 될것 같아서 이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왜냐면 그 중성화해서 마취하고 막 수술 중에 사망할 가능성이 암컷이 좀 높아서요. 네. 채팅이 안 가는 게 아니라 오는데 굉장히 느린 것 같습니다. 네. 일본 도쿄 어딘가에 있습니다. 마요는 티모시라는 풀을 먹어요. 소나 말, 카피바라들이 먹는 그 티모시가 있거든요? 그거 먹어요. 마요는 안 물어요. 그쵸. 코 꾹꾹 실룩실룩 하는 게 너무 귀엽죠? 네, 진짜 잘 들려요? 다행이다. 제가요, 여러분. 사실 배터리가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가 15%밖에 없어가지고. 토끼 기분 좋은 거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와서 핥아주고 빙글빙글 돌고 막 그냥 저한테 쓰다듬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를 막 갈고 이러면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털 촉감? 그냥 동물 털. 강아지 털, 장모종 강아지 털 같은 그런 촉감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아, 해피 버스데이. お誕生日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ユッシーど괜찮은데왜하시로 활동해요? 그거는 이제 그 초기에 들어간 회사의 의견. 왜냐면 그 히읗이 들어가야 연예인 같대요. 진짜 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 같은데, 회사 입장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냥, 유, 괜찮은데? 했다가, 그냥 하로 하게 됐어요. 네. 저랑 마요랑 둘이 행복할게요. 일본 거주하면서 지진 느낀 적 엄청 많죠? 저, 진짜 TV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지진도 겪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그때 마요는 오줌 쌌어요, 바닥에. 엄청 놀라가지고. 네, 마요는 야행성이에요, 여러분. 마요는 그, 점심시간쯤에 자요. 뭐, 당분간은 이제 일본에서 활동하니까 한국 드라마에 나올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제안은 조금 받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며, 또, 여기 비자 문제도 있고, 이래저래 생각하면 한국 가는 게좀 힘들어서요. 일본 아직 지낸 지 반년 좀 넘었나?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활동은 시기가 오면 하지 않을까요? 일단 일본에서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썰어야죠. 네, be nice, be happy님. 일본 나가서 살아보는 게 좋죠. 네, 배변 가려요, 우리 마요. 마요한테 뽀뽀 갈기면 도망가요. 그래서 갈기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마요를 존중하니까요. 일산 소고기집? 저 촬영할 때 보셨나? 네, 저 ISFP입니다. 마요 요망한 것. 크크크크. 조금, 그렇죠? 아, 마요 안을 순 있는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잘안 안아요. 그리고 안을 땐 무조건 그 간식을 줘야 돼요.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 보상의 의미로. 지금 11시 28분? 28분 채팅이? 현 시각 11시 40분에 저한테 뜬다고요? 이거 진짜 위험한데? 어머, 이거 어떡해? 아니에요. 저 이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데, 채팅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데, 왜 11시 28분 채팅이 11시 40분 경에 이게 올라오는 거죠? 이거 왜 이래? 엄청 느려. 진짜 느려요. 네, 버퍼링 걸린 것 같아요. 이거, 아, 인스타 진짜 안 되겠다. 너무 느려가지고. 근데 뭐, 이제, 그, 아마,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 댓글이 조금 덜 끊기니까, 제가 다시
유튜브를 제대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 링크를 걸어놓고 유튜브 뭐 라이브를 한다 하면은 미리 이렇게 공지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때 봐주세요. 토끼 종류요? 우리 마요는 로비어예요, 로비어. 홀랜드 로비어. 마블 잡지 감사합니다. 굉장히 과거군요. 속도가 잘 맞아요? 지금 11시 42분이거든요. 여러분, 11시 42분 마요의 종류는 홀랜드 로비어입니다. 여러분, 11시 42분이거든요. 뉴이치제 요원진 이훈데스가 이마 このコメントはちょっとずれちゃと思うんですが、なんか皆様答えてください。今何時か。これ本当に大丈夫？이거진짜괜찮은거예요？네, ISFP입니다, 저는. Hermes un jardín mediterráneo인가요? 모르겠어!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요가 그 향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향수를 안 써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같은 향을 쓰고 싶다니. 이런 영광이다. 니혼고 조즈 미유키 상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니요, 저 한국 아니고 일본. 뒤에 창문에 붙어 있다고? 이거 그냥 책인데? 책이에요, 책, 사진집. 한국 드라마 요즘 보는 거 없어요. 죄송해요. 일본어 공부하느라고. 저 이거 배터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12시 정각에 끌게요, 여러분. 이거 미술은 죽을 때까지 해야죠. 오타쿠 리얼님. ドラマ見てる？ドラマよりアニメ見てますね、最近は。ジョジョの奇妙な冒険とかを見てます。セルフメイクアップ？이게セルフメイクアップ입니다。좀뭐 구차하긴 한데 セルフメイクアップ입니다. 렌즈 안 꼈습니다. 원래 1.5였는데요. 0.7인가까지 떨어져가지고 그냥 실용용 렌즈 껴야 되는데 너무 제가 그런 거 익숙지 않아갖고 안경이 따로 있긴 해요. 그래서 책 읽을 때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안경을 끼거나 하죠. 조조는 3부죠? 뭐 그거는 취향 존중합니다. 저는 이제 2부랑 6부를 좋아해요. 내 언니라고 부르셔도 되고 뭐라고 부르셔도 되고 가볍게 화장한 상태입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행복하네요. 피부 관리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최대한 아침엔 물 세안을 하십시오. 그리고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는 폼 클렌저를 쓰지 마세요. 그리고 백화점에서 절대 화장품 사지 마세요. 그냥 저기 뭐야, 바세린, 뭐 바이오더마 그런 데서 나오는 그 약국 화장품 많이 쓰시고 돈을 쓰지 마요. 그리고 팩을 많이 하시고, 정 내가 돈을 써야겠다 하면 피부과를 가십시오. 하지만 여기는 어디다? 일본. 그래서 저는 피부과를 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진짜 무슨 일이 생겼다? 내 얼굴이 진짜 장난이 아니게 막 뒤집어졌다? 이럴 때만 피부과를 가요. 그냥 얼굴에 뭐 이렇게 최대한 뭐 이상한 거안 하고 내비두는 게, 아 죄송해요, 내비둔다는 게 무슨 사투리였나? 어쨌든 놔두는 게네 답인 것 같아요, 피부는. 뭐 저도 이제 좀 있으면 브록인데요, 뭐몇년안 남았지. 나이는 33살입니다. 네, 싱크가 안 맞죠. 지금은 11시 46분이고요. 저는 일본어 공부는 1년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년이 아직 안된것 같아요, 제대로 시작한 지. 감자별 하연수 그리워요. 세월 참 빠르죠? 네, 너무 빨라요. 일본어 쉬워요? 아니요, 어려워요. 레전드 실력 절대 아닙니다. 실물에 아우라가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いつからウサギを飼ったの？ウサギ飼ったのは、あの子が、生まれて、300日ぐらいになった時に、最初に出会って、ですね。なんか、ちょっと、なんて言いますか、あれ、日本語でちょっと説明するのが難しいんですけど、出産のために、まあ、帰省っていうか、ちょっと、そういうふうに永遠に住む予定だったから、前は、あれが絶対納得できなくて、私がちょっと連れてってきますって言って、まあ、一緒になりました。最初は人がめっちゃ怖くて、私の近くにも全然来なくたくて、まああまり仲良し感じではなかったんですけど、100日ぐらい私と一緒に住んだら慣れて、今はこんな感じになりました。以上です。どう이렇게하면댓글이밀리니까하트 누르면 느려진다고? 그럼 여러분 하트 누르지 말아 봐봐요. 지금 11시 48분이거든요. 아, 생일 축하한다고?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독학 중인데 왜 이러, 저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그냥 여기 살면, 늘어야 돼요. 왜냐면 병원도 가야 되지, 뭐, 지하철도 타야 되지, 뭘 사야 되지, 뭐, 할게 너무 많아. 뭐, 예를 들어, 그런 출입국 관리소도 가야 되죠. 뭐, 다 일본어니까 안 하면 그냥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전에 찍은 작품을 그렇게 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 감사합니다. 저처럼 생기고 싶다니, 그럼 너무 영광스러운 말인데? 한국에서 당분간은 활동 계획 없어요. 저몇개 국어 하냐고요? 근데 일본어도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서 몇개 국어를 한다 말을 하기가 조금 민망한데? 굉장히 쑥스러워요. 그냥 이렇게 기본 일상 대화 설명을 할수 있을 정도로 그냥 한다 칠게요. 그러면 이제 일본어, 한국어겠죠? 솔직히 러시아어는 거의 까먹었고, 영어는 저는 뭐 완전 퇴화됐고요. 그렇습니다. 네, 토끼는 입양했습니다. 정말 그 사납진 않은데 뭐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사람과 섞일 수도 없고, 토끼도 싫어하고, 마유는 좀 그런 토끼였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좀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네네네네. 마유는 아직 2살이 안 됐어요. 파마했다가 풀린 파마입니다, 이거는. 저 직모거든요. 네, 마요 뭐 먹고 있을 때 되게 귀엽죠? 저는 앞으로 10분 후에 이거 끌 거예요. 11시 50분입니다. 제가 이걸 말하고 있는 시간은 11시 50분. 11시 50분 닦아라. 12시 になったらこれを終了します。냉장고에 든게 아무것도 없어서 구경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요리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야칭 얼마인지까지는 말할 순 없고, 100만 원이 넘긴 해요. 어쨌든 그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거실이 넓어서요. 어떻게 눈썰미 되게 좋으시네? 프리츠 한센의 팬톤체어 취향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바른 립? 이거 뭐였더라?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꾸 까먹어. 아리따움에서 산 되게 저렴한 립이에요, 이거. 한국 거. 마몽드였어, 마몽드. 근데 색깔은 여러분이 발라보시고 사셔야 되니까 제가 특별히 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마몽드 거, 마몽드. 제돈 재산. 연기는 일본에서 하거나 한국에서 하거나 뭐 기회가 있으면 하겠죠. 아, 프랑스에서 작은 안녕. 감사합니다. 일부러 한국어로 이렇게 써주시고.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 써봐? 행복한 기운이 뿜뿜 퍼져 나오는 것 같다고요? 감사해요. 스톤프리인가요? 스톤 오션이라고 조조 시즌 6가 있어요. 네, 토끼 IQ5.
그림은 지금은 그릴 순 없고, 한국 집 가면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주 한국에 갈순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행기 표가 굉장히 비싸요. 내일을 見てください。ネイルまあこういう小さい感じですね。ウサ買ってるから、まあチップは今のところにはつけなくて、こういう短い感じでまあやってます。でも、頻度っていうか、いっぱいするわけじゃなく、まあたまにあります、ネイルは。あんまりいらないから。仕事するときにはちゃんと、その、チップとかつけてやるんですけど、まあ普通にはあんまりやらないです。왜또 소리가 안 들려? 나는 이거 최대치로 해놨는데? 혹시 그좀더 올려보시겠어요? 볼륨에? 독학 그냥 했어요, 여러분. 그냥 뭐, 이 뭐야. 제가 유튜브 할 거니까요.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하겠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할 거니까 그때 같이 공부할까요? 라이브나 이런 걸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그냥 언어는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뭐 한국말도 모르는 말 너무 많고, 뭐 일본어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낙담하지만, 낙담할 필요 없어. 괜찮아요. Hello, India. 구몬 1년 차라고요? 와, 진짜 멋있다. 저는 그 책으로 공부하는 거 진짜 못해갖고, 무조건 귀로 외우고, 눈으로 대충 보고, 물론 히라가나랑 가타카나를 읽을 수는 있어요. 한자도 진짜 조금 읽을 수 있는데, 요즘은 핸드폰으로 그 자동 선택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카와이 이렇게 치면은 그 한자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입력할 뿐이지, 그거를 막, 써! 너 써봐! 이렇게 하면, 쓰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못 써요. 네네, 브이로그. 네, 할 거예요. 이거 되게 많이 밀린 것 같은데? 네, 일상 브이로그 찍을게요. 일본어 어렵죠? 네, 한국 집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맨션. 스킨푸드 광고, 감사합니다. 이거 마몽드에서 그, 뭐야, 약간 크레용처럼 이렇게. 마몽드. 그, 저 이거. 배터리가 이제 10%밖에 없어가지고, 아마 이제, 정확히 6분 후에 이거 방송 종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국 음식 뭐가 제일 먹고 싶을까? 나는 수제비? 저 수제비 진짜 좋아하는데, 일본에 수제비 파는 데를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요. 아마 안 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복궁에 있는 옛날 국수 맛집이라는 집에 가서 수제비 먹고 싶어. 제발 누가 드셔주세요. 경복궁역 옛날 국수 맛집에 있는 수제비를 드셔주세요. 아, 배고파. 뽀글 파마요? 근데 뭐 이제 완전 머릿결 빗자루 돼가지고 파마 하면 안 돼, 이제. 진짜. 가만히 놔둬야 돼요. 일본에서 좋아하는 건 아무래도 스시? 왜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비싼데? 여기서 잘 찾으면 로컬 분들이 많이 가고 저렴하고 오마카세니까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 쳐도 한국보다 반값은 싼 오마카세를 먹을 수 있어서. 그리고 코코이치방야도 한국보다 맛있어요. 믿기지 않지만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이건 제가 자부할 수 있어요. 저번이랑 다르게 인스타 라이브 화질도 별로라고? 죄송해요. 와이파이가 문제인가 봐요. 근데 신호가 다잘 잡혀 있는데 이상하네? 이거 끊긴다. 어떡하지? 잠깐만요. 저 진짜 죄송한데. 아, 이거 껐다 다시 켜, 한번더 켜야 되나? 일본어 쉽게 배우는 팁 그런 거 없어. 그냥 해야 돼요. 절대 쉽지 않아. 너무 어려워.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그, 마몽드. 입술 마몽드입니다, 마몽드. 현재 시간 11시 56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몇 시인지 알려주지 않으셔서 이거 코멘트가, 이게 얼마나 밀린 건지, 그리고 이게 오류가 난 건지, 렉이 걸린 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아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껐다 다시 켜볼게요. 마무리하는 느낌으로다가. 이게 얼마만큼 제가 답변한 게 여러분한테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잠시만요.